안녕하세요.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계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수업을 맡고 있는 강사 윤현정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 새로 생겼고 거기에 발맞춰서 학생들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 새로운 세상이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고 또 흔쾌히 수업을 진행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수업을 재미있게 임했었고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으로 이 메타버스 갤러리 공간을 만들었냐면 외국 친구들이 여기 왔을 때 오랫동안 머물다 가라고 하나의 어떤 설경이 아름답게 있는 공원처럼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신입생분들도 들어오시고 졸업생도 들어오시고 해서 이건 향후 10년 이상 여기를 제가 계속 고정을 해놓은 생각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이미 네이버 제페토에 3억 명이라는 인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둬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갤러리에 와서 우리 아이들의 그림을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술관을 대관하는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서도 자신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추억하거나 포트폴리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외곽을 좀 더 예쁘게 화려하게 더 꾸며서 그때 20대 초반에 그 추억을 많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전시를 준비했을 때에는 주제가 따로 없었고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작품들 위주로 작업을 했었고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학생들의 그림이 일괄적이지 않고 굉장히 다 다른 장르로서의 작품들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 작품 자체가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그 작품들이 어떤 교수님 밑에서 배웠다는 일관성이 전혀 없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단체 사진을 단체로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정말 정말 재밌었던 게 자기랑 닮았더라고요. 의상도 자기랑 닮게 그리고 평소 자기가 옷 입는 스타일로 옷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재밌었고 누가 봐도 누구 얼굴이다. 야 너구나 하는 느낌이 그 메타버스 아바타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아바타에 다 들어있거나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자기가 학과를 결정했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해서 온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저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에 마지막 학기를 하면서 학생 한 명 한 명 제 자리에 불러다가 제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졌던 것은 학생들의 다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입학 전부터도 그러려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들을 좀 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수의 말대로 들어라 이러한 수동적인 수업이 아니라 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공부를 시작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수업을 진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공부해서 내가 알아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학교는 내가 몰랐던 과목도 공부하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습득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작품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전혀 안 해봤던 것도 해봐야 되고 내가 몰랐던 것도 해야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하고요. 그런 어떤 모의 회사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에 임한다면 학교에서의 어떤 인연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년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었고요. 훌륭한 학생들이 또 오리라 저는